안녕하세요, 머먼들입니다. 오늘 꿀이 확실하게 살리고 풀풀로 살리고 허수컷으로 해서 한번 약간 볼륨을 주는 그런 컵을 해보겠습니다. 자, 9mm로 먼저 살려주시고 더블입니다. 더블로 13mm로 살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뿌리가 살아요. 근데 저는 22mm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연예인 같게 가지고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리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볼륨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놓으시고, 자,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자, 굉장히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큰 도넛츠가 생기죠? 이렇게 하시면, 자, 위에가 볼륨이 생기면서 볼륨하면서 어때요? 밑에는 살짝 웨이브가 보이겠죠? 원장님들 어때요? 재미있나요? 뭐 CS 컬이다 해서 C 컬이다 하시면서 이 부분에 저희가 디지털 세팅이나 세팅폼으로 말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웨이스라인도 자 22mm입니다. 자,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컬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우면서 아름다운 컬이 생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발이 굉장히 가느신 우리 고객님이세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일단 우측 먼저 해볼게요. 예쁘게 빗질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우측은 자, 이렇게 해서 요 리지 있죠? 얘를 요로 이렇게 살포시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시면 딱 감기죠? 요 상태 텐션 한번 살짝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요렇게 잡으시고, 요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까요? 방향성을 줌머리하고, 그냥 있는 머리하고의 느낌이 약간 틀리죠? 한 바퀴 반이지만. 그래서 이쪽도,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측은 이렇게 잡았잖아요. 얘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치 있죠? 요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자, 살짝 텐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잡으시고요. 이렇게 빼세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예쁘죠? 아, 잘 보세요. 스파이럴. 자,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네. 자, 이 부분은 건강하니까 조금 뜸을 주는 게 좋겠죠? 자,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다 마는 거, 와인딩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두 바퀴 돌렸죠?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수분이 건조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돼요. 참 쉽죠? 네. 자, 여기서 첫 뜸 한번 드려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네, 이제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끝뜸을 들이세요. 네,
층이 나다 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쉬운 우리 그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 아이롱. 얘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자,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하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160으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쭉 자, 결을 잡고 있습니다. 결을 잡아 볼륨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네 결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쭈루룩하고 올라오죠. 끝이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스위치 있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져요. 자, 껐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습니다. 180도입니다. 자,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난 조금 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정되게 피카 많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판넬은요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피카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폴리 컬 강화력이 있죠. 네. 요걸로 수분 조절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우리가 수분 조절할 때 이렇게 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분 폭발로 인해서 머리가 이렇게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와인딩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시면서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폴리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뜸 정도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끝이 있습니다. 끝이 글러브 안으로 깨끗하게 들어가면, 자,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아이롱은 저온이 될 거고요. 이제부터 역할 덮개 아이롱이 고온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와, 곱슬인데, 쫙 윤기 올라오면서 다려지면서 웨이브가 생기네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풀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펼쳐주시는 거야. 열 면적을 위해서 이용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우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좌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백 파트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열 개예요. 하고 앞쪽에 하나,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예, 이렇게 해서 디지털 노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상
따라란 꿈. 따라란 꿈.